나 말고 잘 보일 사람이 있어? 근데 어느 날 책에 예쁜 글씨가 사랑하는 창욱 씨께. 어? 그거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뭐야? 누가 이렇게 존경을 하고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쯤 위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해. 어느 날 밤에 핸드폰 진동이 오니까 집 사람이 그냥 이게 보게 된 거지. 무슨 혹시 방송국에서라도 이 사람 뭐 급히 찾는 거 아닌가? 여성이 계속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뭐 오빠 자느냐 뭐 하느냐 뭐. 저는 그때 집에 핑계를 대고 이제 나왔죠. 난 있을 수가 없더라고. 난 껄떡거린 게 아니라니까. 아니니까. 껄떡거린다는 사람이 아주 껄떡거린다고 하는데 그 여성이 볼 때는 굉장히 껄떡거린 거야. 내 남편을 고발합니다. 일단 출근한다고 나가면요 하는 사사예요. 돌아오지 않아요. 다른 배우들이 대표님으로 껴안고 여자 배우라고 해서 갑자기 너 이러면 안 돼. 이런 게 더 이상하죠. 더 이상하죠. 비밀 채팅방이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와이프가 거실에 있다 안 자고 있으니까 내일 다시 연락을 하겠다. 저는 무죄로 왔습니다.